Reset 가상원의 영웅 프리셋 모든 걸 가상 Reset 가상 Reset 영웅 프리과 함께야 거만 노래없는 눈앞에 펼쳐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영웅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is program. It's showtime.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이것은 생방송인가 스웬 방송인가? SM Live, SML. SM의 세 번째 호스트입니다. 효연 선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SM의 세 번째 시간 효연 선배님과 함께 알차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SML 효연 편 함께하겠습니다. 웬일이야 호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효연 선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웬일이 영스트는 첫 출연이시죠? 저번에 나온 거가 웬디 영스트리트 아니었나? 아니요. 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스였어요. 근데 이름은 영스트리트. 오늘 첫 출연이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을 그래도 활동할 때도 뵙고 네.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나누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네. 지나가면서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만. 우리 김지연님께서 아 오늘 같은 멤버 출연이네요. 갓더비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방금 무슨 소리인지 그쵸, 못 알아들었다. 저도 같은 멤버라 해서 아 이게 했는데 갓더비트 때는 제가 그쵸. 진짜 말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긴장해서. 아 그래요? 제가 약간 춤 멤버는 아니다 보니까. 아 맞아요. 저는 이번에 활동하면서 웬디의 새로운 모습을 그쵸? 알았어요. 지금 아직도 얘기하면서 얼굴이 진짜 빨개질 것 같은데. 완전 노력파. 아 네.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파예요. 아 제가 춤을 잘 못하니까 이게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뭔가 긴장을 풀면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같아서. 근데 틀리면 안 되는. 그치 그치. 눈치 보이지. 그러니까 약간 아니, 눈치라기보다는 내가 틀리면 안 될 거야. 약간 패기 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나 촬영 때는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어. 그렇죠. 아시죠? 웬디가 비하인드를 점점 가면 갈수록 비하인드 스토리 보시면 제가 말수가 점점 없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노골적으로 신곡 홍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이요. 네. 이번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죠. 그쵸. Deep. Yeah. Yeah.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미니 앨범이고요. 솔로로 나오고 나서 그래도 꽤 오래 걸려서 이 앨범이 나온 건데 이제 DJ들은 싱글을 쭉 내다가 싱글 수가 차이면 그때 앨범을 내요. 와. 그 곡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새로운 수록곡과 이제 타이틀곡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DJ 방식으로 제 이제 기존 곡들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존 곡들을 이제 앨범으로 좋았어.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 곡들도 넣고 또 새로운 수록곡과 그다음 타이틀곡 해가지고 그쵸. 총 6곡인가 7곡인가 네. 네. 월요일 6시에 또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게 헷갈려요. 저도 수록곡 얘기할 때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헷갈려요 얘기할 때. 수록곡 뭐 왜 세 권자 있었고 그렇게 말하면 아니 워낙 그리고 또 있었던 곡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곱 곡 다양한 또 매력의 일렉트로닉 장르의 곡들을 또 들어볼 수 있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까지 나왔던 곡들도 너무 좋고 선배님의 그 색깔이 진짜 솔로로서 되게 확실한 게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점점 나올 때마다 되게 궁금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같은 일렉 장르더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렉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나오실까? 그리고 스타일도 매번 너무 새롭게 나오시고 그리고 챌린지 같은 것도 엄청 유명했잖아요. 모든 곡들이 그렇다 보니까 부담. 유명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안무도 어떻게 나올까? 퍼포먼스는 어떨까? 이러면서 되게 기대를 막 하게 되는 재미도 있고 그 웬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저 유튜브에서 한 몇 개의 글을 봤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되게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된다고 가늠이 아예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전 그 댓글 재밌었어요. 이런 후기 그 SM타운 콘서트가 연말에 있었잖아요. 그쵸? 온라인으로 했었던 네네. 거기서 제가 다 공연을 다 보고 나서 선배님이 DJ까지 다 보고 맞아 그거를
톡 꼬았어, 톡. 네. 민디한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동. 헤드폰을 쓰고 이렇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거를 이제 또 합쳐서 노래를 내신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고마워요. 이렇게 모니터도 잘해주네 우리. 아닙니다. 우리 이우상님께서 어제 라디오 듣다가 효연님 노래가 우와 11개국 순위권에 있다고 해서 찾아 들어봤어요. 딥 듣고 신나서 내적 댄스 추면서 이랬어요. 라고. 와 감사합니다. 근데 또 추가로 더 이 몇 개국이 추가됐더라고요. 와 다시 알려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더 추가됐대요. 뭐 제가 이런 거 잘 기억을 못해서 솔직히 막 몇 개다. 듣고서 놀라기만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찾으면 알려주세요. 네. 네 고쳐야 됩니다. 타이틀곡이 또 제목도 마찬가지로 딥. 네. 곡 속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렉트로닉 사운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딥과 휩쓸린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게 접두사예요. 네. 그 딥, 휩이 반복되는 그 훅이 좀 재밌고요. 맞아요. 딥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는 좀 서로 물고 뜯기는 그런 관계, 좀 아슬아슬한 관계, 그런 포식자의 탐색전을 좀 비유한 가사예요. 와. 그 가사도 재밌어요. 처음에 저도 원래 이제 가사를 이해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하고 나서 좀 풀이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좀 세요. 센 거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멜로디 라인과 그 훅이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요. 엄청 딱 꽂히는. 네, 확 꽂히는. 네. 타이틀곡 무대에서 이제 거미 컨셉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또 준비하신. 네. 이게 컨셉은 뮤직비디오에도 그렇고 컨셉은 거미가 거미의 그 네. 포이즈 독과 네. 그다음에 일루전 네. 환상 네.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안무에도 처음에 딱 거미 포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번에 또 그건 정말 선생님께서 선생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약간 스파이더맨 같고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그래서 뮤직비디오 바로 전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포즈랑 영상을 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앞부분을 역시. 했는데 더 컨셉추얼해지고 더 마음에 들어요. 와 역시 선생님은 진짜 마지막에 딱 바꾸는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서 좀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선생님만의 감이 있으신 진짜, 것 같아요. 네, 진짜 놀라워요. 항상 볼 때마다. 저는 그때 원래 딱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한 번에 좀 수긍하지 않거든요. 좀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예. 누군가가 내 뭔가를 바꾸는 거 안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끝까지 이거 바꿔야 하나 바꿔야 되나 근데 결국엔 말 들어야지. 그쵸. 선생님을 믿어야지. 해야죠. 그쵸. 선생님. 네. 또 우리 그 허니제이 씨가 안무 제작에도 참여를 했다고. 맞아요. 그 마지막 전날까지 그러면은 아니요. 언니까지도 이 정보가 안 넘어갔어요. 저한테는 이게 완전 전날 저녁. 완전 자기 전.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었던. 제가 앞부분 빨리 바꾸고 다음날 언니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홀리뱅과는 제가 히터 스테이지에서 네.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15개국. 그래요? 네. 빠르다. 아니 지금 11개랑 15개 진짜 차이 많이 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15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15개국을 점령한 신곡을 네. 듣고 와야겠죠? 효연 선배님의 Deep. Deep. 네, 효연 선배님 Deep 듣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꽂혀요. 꽂혀요? 그 중간에 이런 일렉 소리들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소스들 뭐 소스, 그런 것들이 엄청 꽂혀서 더 강렬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느낌? 저도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런 소스가 너무 좋아서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이 가사도 되게 꽂히게 만드는 좋네요. 아닙니다. 우리 주유정님께서 요즘 일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딥 거리고 있어요. 예. 이거 어쩌나.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좋네요. 우리 또 권용민님께서 효연님에게 질문이 가능하다면 이번 앨범 패키지 디자인을 직접 고르신 건가요? 라고. 이번 앨범 패키지 디자인이요. 이 컬러 제가 직접 이렇게 고른 건 아니지만 네. 이 컬러감이 뮤직비디오 때부터 우리 애초에 이 곡을 제작할 때부터 좀 전체적인 비주얼 디렉터 팀하고 퍼포먼스 팀하고 다 같이 했는데 이 컬러감이 딱 그때부터 나왔어요. 너무 멋있어.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제 앨범을 들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말. 네, 진짜. 요새 MZ세대들이 엄청 쓸 것 같은 다이어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되게 강렬한데 사고 싶게 만드는 아하. 예, 아무리 일기장이 많아도 사고 싶어 드리게 만드는 예, 앨범 같지 않은 중요하거든요. 예, 진짜 딱 꽂히는 그 뒤에 디자인도 되게 예쁩니다. 멋져요. 예, 그리고 이게 글씨 써져 있는 것도 너무 멋지고 예. 오경민님께서 저 지금 집 가는 길에 효연 씨 딥 듣고 집 도착해서 영스 틀었는데 딥 나오네요. 아 아하. 이게 바로 운명 아닌가요? 운명이죠. 그게 운명이에요. 맞아요. 제가 운명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운명입니다. 오경빈님. 운명의 상대로 뭐 누굴 기다리나? 나타나진 않는데. 운명을 찾긴 힘든데 라디오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운명, 이런 운명의 상대들. 네, 예, 예, 예. 아, 이번 컨베이어 앞두고 또 8kg에서 9kg 정도를 감량했다고 들었어요. 아 이게 좀 와전됐는데 네. 이번 컴백을 앞두고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갓더비트의 아, 맞아요. 그 데뷔라고 해야 되나? 갓더비트를 앞두고 네. 친구들이 워낙 말랐잖아요. 아, 근데 너무 말랐어요. 이상하게 그래도 소녀시대 단체 이것도 긴장이 되는데 갓더비트가 진짜 긴장 부담이 네. 엄청 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갓더비트 나온다고 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 야. 그때 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메이크업 그 헤어 이 메이크업 샵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언니가 살을 엄청 빼셨다고. 그때 이 부담감 때문에 동기부여가 진짜. 됐죠. 우리 친구들이. 근데 제가 진짜 선배님이 몸 이런 선과 라인이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걸 또 금세 봤대? 아, 몰래 긴장했잖아 보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요새 계속 예능 같은 것도 나오시고 하신 것들도 보면은 이 선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리 라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너무 예쁘게 저도 노력한 거예요. 원래 좀 남자춤을 많이 쳐가지고 선이 예쁘진 않았어요. 선 너무 예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녀시대 하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선이 너무 야들 야, 야들이 아니라 야들야들해 보여요? 여리여리를 오늘 제가 말실수 많이 하는데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그런 또 그런 느낌이 네. 네. 옷을 입으면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알아, 느낌이 알아. 난다. 언제 캐치하셨죠? 이해했죠 완전 이해했죠? 더라 네. 아니 나 한동안 또 야식에 빠져있다고 하셨는데 그쵸 여러분 살찌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식 반응. 야식이에요. 네. 쭉 안 먹고 야식에 미쳤어.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먹으면 끝난 거거든요. 맞아요. 진이 거기까지 갔어요. 혼자 여기까지? 그러면 그 끝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어떤 음식을 주로 또 즐겨 드셨는지? 그게 진짜 예전엔 좋아하지 않았던 전 치킨. 아 치킨. 치킨 왜 이렇게 다양해?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바삭해? 맞아. 오면 바로 먹어야 돼. 근데 제가 또 멤버들이 알아요. 정말 천천히 먹는데 치킨 같은 거는 이제 그 바삭함, 눅진, 겉바삭 촉. 네, 눅진 용납할 수 없어. 누구보다 빨리 먹어요. 아, 그래요? 그랬어. 한참 살찔 때. 근데 이걸 또 야식으로 먹고 빨리 먹는다 그러면은 또 끝났죠. 문제가. 네. 아, 또 뮤직비디오 촬영 때는 거미줄 세트에 올라가 촬영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쵸, 립다 할 때. 봤어요. 뮤비를 보면은 언니께서 그 거미줄을 한번 쏘십니다. 쏘시고 갑자기 장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거미줄 쏘셨던 그 거미줄 모양대로. 누워서 리뷰하시더라고요. 뭐 거미줄 올라가서 립할 때는 되게 편해 보이고 또 네. 찰떡 같아 보이고 하지만 네. 만들어준 우리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정말 고생을 하셨고 네. 그 올라가는 것도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그쵸 그쵸 높은 거 신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스태프분들의 이제 등을 줄여밟고 올라가가지고 높았구나 또. 네. 근데 진짜 뭔가 신기했어요. 딱 뽑자마자 나와서 거기서 딱 립을 멋있게 하시는데 그게 진짜 멋있었습니다. 우리의 감독님들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신박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 의상 중에 하나가 골반 부분이 상당히 큰 디자인이라 걷기가 힘들어서 옆으로 걸어 다니셨다고. 맞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의상 같은 걸 때 시안을 내잖아요. 네. 좀 굉장히 긴 드레스 있죠. 네. 옆으로 크고 근데 그게 완전 여리여리한 드레스가 아니고 좀 힙하게 막 굉장히 긴 거 그걸 시안으로 했는데 골반을 크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걸 말고. 근데 어쨌든 제가 원한 건 아우라였어요. 품어지는. 네. 그건 진짜 확실히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걸 골반에서 뿜어낼 생각으로 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이 하셔가지고 골반이 의자에는 보통 앉을 수 없어서 다 골반을 접고 앉던가 옆으로. 접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도? 네. 그건 다행이네요. 전 그것도 되게 강렬했어요. 이 손. 손. 엄청 큰 거. 검은 색깔. 이거.
그거 멋있죠. 네. 저도 진짜 강렬해서 포인트가 거미 같고 뭔가 벌레 같고. 네, 저번에 누가 그 랍스터 같다고 하는데. 랍스터, 아 랍스터 계속. 진짜 그렇게 보니까 랍스터 같아. 네, 아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솔직히. 그, 어.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진심으로. 네. 우리 강향숙님. 께서 효연 씨, 효연 씨 앨범 낼 때마다 챌린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딥도 챌린지 하실 건가요? 기대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딥 챌린지가 많이 부담이 됐어요. 왜요? 우리 그 디저트 때도 그렇고 네. 세컨드도 생각지 못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챌린지 덕분에 곡이 더 알려졌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 디저트가 외국 곡인 줄 알았다고 아~ 틱톡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챌린지로 알려져가지고 이번 것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부담이 심하게 커서 한강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아. 부담이 돼서 왜냐면 좀 아이디어라도 생각나라고. 아~ 근데 안 나. 나도 사람인지라 안 나. 아이디어가.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소속 아티스트들하고 서가지고 춤추는 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똑같이 서가지고 하는 건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되겠어가지고 오늘 웬디가 부탁하면. 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가 그러면 처음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떡해.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네. 웬디가 예쁜 좀... 메이크업을 하고 하길래. 아, 알겠습니다. 챌린지 네. 기대해 주시고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또 와있는데요. 김성희님께서 효연씨 1년 만에 나온 건가요?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 준비할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원래 나오려고 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늦춰진 게 곡 때문에 곡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곡도 원래 다른 곡으로 가려고 하다가 막판에 이 곡이 나타났어요. 와, 이제 바꾸는 거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바꾸셔. 그 바꾸는 걸 선택하는 과정도 또 오래 걸리고. 아.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이제 그냥 자기 발전의 시간 갖다가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아주 네.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셔서 결과물도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안대범님께서 효연 누나 엔딩 요정 포즈 생각한 거 있나요? 요즘 음반 그거 하던데. 아, 저 이거 싫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냥 저는 멋있게 가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너무 카메라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막 내 느낌에 취해서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지 알죠? 시선, 네. 시선을 너무, 딱 보지 않고 내 필에 취해서 막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방 꼭 지켜봅니다.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본방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선님께서 효연 언니 딥 진짜 너무 중독입니다. 혹시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아, 제 친구가 소원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네요. 네, 우선은 당장에 제가 음악방송에 팬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만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이제 DJ 활동할 때 해외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인가요, 약간? 스포요? 아니, 네, 저의 생각이요. 아, 생각이요? 아, 스포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우리 SM의 효연 편 3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SM Live. SM의 효연편. 우리 효연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너가 SML이니까 SM 관련 토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녀시대 선배님들 멤버분들의 근황을 간략하게 혹시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황이요? 네. 아니 단체방에 엄청 자주 얘기하시고 만날 땐 또 엄청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단톡방에선 서로의 근황은 우와 뭐하고 지낸대?
네네. 우와, 그래서 뭐 생각나신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진짜 누구보다 소식이 느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별 보고 이제 서연이는 드라마가 곧 나온다고 올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태연이는 그 놀토 잘하고 있고. 네. 와, 뭐 할까? 예. 아, TMI 소식도. 예. 네. 근데 저희도 그냥 아는. 그렇죠. 제가 더 빨리 접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맞아요. 제가 네. 그렇게 친구들 저 안 물어요, 잘. 뭐 하고 지내는지. 그렇죠. 어차피 잘 살고 있으니까. 단톡방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뭐 해라고 그런 얘기 솔직히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차피 말 웃긴 기사 있으면 그거 올리고. 맞아. 재밌는 스토리. 우리 옛날 영상 뭐 뜨고 있으면 야 이거 봐봐. 맞아. 그거 올리고. 맞아요. 아, 이번 신곡에 대해 멤버들의 반응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네. 노래가 나오면 다들 피드백이 엄청 주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우선은 제가 요번에는 정신이 없어서 이 나온다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아, 워낙 또 막판에 바뀐 것도 많고 준비하시는 네. 것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런닝맨 때 유리가 네. 너 앨범 나온다면서 네. 왜 말 안 해? 막 이렇게. 아, 너무나 정신이 없었으니까. 네. 나오고 나서는 오늘 태연이도 만나고 근데 그 전에 멤버들이 스토리에 다 멋있다고 올려줬었어요. 역시 의리 멤버밖에 없네. 네. 아, 또 선배님들의 손열진 선배님들의 컴백 소식도 또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쵸. 우리 아마 같이 봤을 거예요 기사. 그래요? 네. 그 기사도 매니저님이 보고 저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비슷비슷한 게 많군요. 네. 네. 딱히 뭐 같은 멤버라고 먼저 아는 것도 없더라고요. 아, 다 동시에 알고 같이 공유할 때도 있잖아요. 혹시 알았냐고. 네. 저는 이제 단톡방에 매니저님이 우선 기사 날 거예요 컴백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난다는 건 알았고 그 전에 이제 컴백 준비 때문에 저희 자주 만났죠. 아니 인스타 그 인별그램 보면은 거기서도 그 선배님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막 수영 선배님도 찍고서 올리고. 아 은근 스포했네 그 녀석들. 약간 그래가지고 스포가 이번에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라 봤습니다. 네 나옵니다. 네. 2957님께서 예전에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할 때 수영 언니랑 골프 치러 온 효연 언니 봤어요. 골프 치러 온 여자 연예인 봤는데 제가 본 여자 연예인 중에 효연 언니가 스윙폼이 제일 좋았어요. 와우. 사인도 해주시고 매너도 최고셨어요. 와우. 기억날 것 같아. 나이스 샷. 굿 샷. 멋있는데? 야, 스윙폼. 제가 폼은 좋아요. 근데 이 구력도 오래되고 했는데 이거 그냥 얘기 안 할래. 구력도 오래됐는데 아직 100 안으로 못 들어오고 수영이 유리보다도 점수가 부자예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점수가 부자라는 건. 네. 좋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의 그런 인별그램에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 골프 가고 하는 거를 보면은 되게 멋있고 되게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운동 신경도 되게 좋지 않으세요? 그때는 이제 골프 의류 모델이어서 올린 건데 누가 네. 보면은 되게 잘 치니까 많이 나간 줄 알더라고요. 스윙폼이 좋은 게 어디예요? 둘 다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맞아요. 폼이 좋아서. 근데 나가서 우선 전 초록색을 너무 좋아하고 자연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거 전 날씨가 좋으면 그날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골프장은 그래서 더 좋아요. 걸어다니면서 뭐 하면서 네.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또 금소연님께서 효연 씨 어제 최파타 나왔을 때 딥 뮤비 몇 번 봤냐고 물었을 때 네 번 봤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더 보셨나요? 저는 오늘 출퇴근하면서 딥 뮤비 계속 돌려봤어요. 와우. 너무 멋있어요. 땡큐. 아까 샵에서 아까 오전에 샵에서 한 번 봤어요. 그럼 총 다섯 번이시군요. 네. 원래 뮤비 본인 뮤비를 좀 많이 보시나요? 저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면 질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적당히 봐야 해요. 적당히. 네. 다섯 번 정도 적당한.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본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우채현님께서 제 지인이 인천에 있는 뭐 빵집에서 이따금씩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려견들이랑 오시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오시기도 하셨다는데 효연 언니의 아우라는 마스크와 모자로도 감춰지지 않았다고 와. 너무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당황스러워. 저는 좀 주위에서 좀 너무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냥 막 엄청 난지 모르고 엄청 꽁꽁 싸매고 다니거든요. 그냥 그게 편해요. 그냥 일주일 내내 똑같이 튼 옷 입고 예전과 좀 뭔가 바뀌었어요. 맞아, 뭔지 알아요. 예전에는 집 앞에 갈 때라도 좀 꾸미고 갔는데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똑같은 옷 입고 저 이 빵집 어딘지 알 것 같거든요. 자주 가시는 곳이구나. 굉장히 부끄럽네요. 포인트 차감하고 포인트 쌓고 봐요. 아니 저도 그런 거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포인트는. 그럼요. 얼마나 아까운데 그 계속 자주 가면은 포인트 진짜만 있어요. 그럼요. 나중에 그걸 하나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죠. 포인트가 최고입니다. 야무지네. 반려견이 또 오늘 같이 왔다고. 맞아요. 제가 또 인별그램 그 반려견 인별그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저의 요즘에 이제 최고의 행복이에요. 힘들 때도 이 녀석 보고 힘내야지 이렇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인별그램 봐도 너무 귀여운데 나중에 자고 있는 모습이라도 살포시 봐도 그런 거 아예 좋습니다. 우리 김은영님께서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요즘 꼭 해야 하는 질문 효연 언니의 MBTI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MBTI가 실제 성격이라 잘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선 요즘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는 요번 준비는 굉장히 좀 수월하고 컨셉도 바로바로 나오고 나만 잘하면 돼 뭐 이렇게 쓸데없는 잡생각이 별로 없어서 너무 행복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힘든 거 챌린지. 챌린지다. 아이디어 고갈. 그거 말고는 다 수월하고 좋았다.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요즘 그 MBTI가 핫해서 네. 선배님 MBTI는 뭔지. 저는 그 ISTJ인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ISTJ가 뭔지 몰랐어요. 네네네. 읽어서 제가 하긴 했지만 기억을 안 해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랑은 너무 안 맞을 것 같다고. 이게 한국의 많은 직장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 세우고 계획 그렇게 딱 틀대로만 움직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세히 나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도 네. 그렇고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있고 다 계획적인 자기만의 생각이 그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진짜 계획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적이 아니면 그런 거 조차 안 합니다. 그냥 즉흥이에요 완전. 저 이제 소녀시대 활동할 때는 완전 즉흥이어서 멤버 여러 명이서 하니까 그때는 네. 이제 멤버들 매니저님들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즉흥적으로 떠나고 너무 즉흥적이어서 네 되게 바뀌더라고요. 혼자 하게 되니까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이 점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SML 우리 효연 선배님 편 코너 속의 코너로 효연 선배님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선배님 말실수들이 정말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 말실수 중에 하나를 퀴즈로 꾸며봤습니다. 바로 문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실제 효연 선배님이 했던 말실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듣고 맞춰주세요. 효연 선배님이 미국의 유명 배우이자 방송 진행자 우리 우피 골드버그의 이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피! 이다. 우피까지는 맞았는데 골드버그를 뭐라고 잘못 말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힌트를 살짝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하고 순한 성격이 진짜 좋다고 소문난 강아지인데요. 근데 진짜로 이거 아까 제가 뭐 이제 개인 컨텐츠 촬영하면서 네. 그때도 헷갈렸어요. 너무 헷갈려. 우피 그거에 대한? 네.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몰랐거든요. 옛날에 이제 많이 그런 말실수 같은 게 올라오면은 그냥 그랬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진짜 말실수를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력적이네.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네. 헷갈려. 말실수 시리즈들이 좀 많은데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브라이언 맥모닝 오프라 윈프리를 윈프라 오프리로. 근데 이거 들으면 처음 들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다 근데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우유를 아이유로. 네. 혹시 최근에는 아직도 하세요? 안 하시고.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성격도 차분해지고 어휴. 그래서 그런 말실수 안 해요. 안 한다고 합니다. 해. 네, 안 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배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네. 오, 다음은 우리 비비가 피처링 해준 곡이고요. 제목은 Second. 생각보다 달려왔던 우리 just a second.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take a second. 잠깐, 아주 잠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효연 선배 피처링 비비의 Second. 오, 이 노래도 진짜 좋아요. Second. 네, 진짜 좋습니다. 우리 김민현님께서 헐, 효연님, Second 친구들한테 들려줬더니 다들 이 노래 뭐냐면 좋다고 난리 났었는데 라디오 듣다 보니 다시 그때가 생각나네요. 어허,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고맙네. 아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국 곡 디저트도 그렇고 외국 곡인 줄 알았다라고 한 것처럼 많은 분 모르시다가 알면은 우와 약간 이렇게 놀라면서 계속 듣게 되는 건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남송이님께서 효연 언니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효연 언니 너무나 좋아요 라고 보고 계신가 보다. 네. 보는 라디오. 송이 안녕. 아, 지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현 선배님이 우피 골드버그를 뭐라고 잘못 말했을까요? 혹시 직접 정답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우피 골드버그를 우피 골든 리트리버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이야. 저희가 정답자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헷갈려요. 저도 막 말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요새. 굉장히 인감이 넘쳐요. 김정현님께서 갓더비트 영상에서 효연 언니가 얘기하면 웬디 슬기가 항상 빵 터지던데 생각나는 이야기나 비하인드가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우리 그 음악방송 무대 위에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네. 뭔가 진전 얘기를 한 거 아니고 뭔가 막 투덜대는 부물만 아니고 뭔가를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그때 이런 의상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당을 챙겨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초콜릿 같은 거를 해서 사놓은 걸 하다가 너희도 먹을래? 야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만큼의 당이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좀 늦은 시간에 그렇게 하고 하면은 전 단 거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고 또 연습실에서는 진짜 웃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터져요. 아 그냥 그래서 저런 슬기를 엄청 웃었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제가 많이 하네요. 아니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서. 예. 네. 또 연민영님께서 소녀시대 15주년 맞이 8월 컴백을 앞둔 효연 언니의 각오 궁금해요. 항상 응원해요. 모르겠어. 이게 또 웃긴 게 멤버랑 다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각오라고 할 거 없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많이 덜어지고 옆에 멤버들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되거든요. 내가 우선 막 나서지 않아도 우리 멤버들이 먼저 나서주거든요. 아, 그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희 멤버들은 아이디어 뱅크예요. 잠시 그렇다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아이디어다 하면은 저도 내긴 하지만 우선 전 들어요. 먼저 듣는 입장이다. 네네. 이야. 또 박세진님께서 세컨 노래 너무 좋아요. 효연님은 전소연님도 그렇고 비비님도 그렇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핫한 아티스트가 있으면 먼저 제안한다고 하던데 혹시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혼자인데 네. 근데 한국 분이 아니고 외국 분인데 정말 이 친구 진짜 힙하다 그래서 근데 진짜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냥 태국 분이에요. 오. 어떻게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 이름이 기억이 나시면 알려주시면 이걸 또 타고 팬분들이 또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알려지는 거잖아요. 싫은데? 맞다! 스포가 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저런. 쏘리! 마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민수경님께서 SM 식구들 너무 좋다. 오늘 두 분 케미 딥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라고. 그랬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8939님께서 둘이 너무 귀여워요. 소녀시대 컴백 때도 나와주세요. 제발.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네네. 바쁘시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어, 나와야죠. 와우. 네. SM의 우리 효연 선배님 피언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오늘 어떠셨어요? 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알차요. 이 이제 라디오 마이크에 온이 들어왔을 때나 꺼졌을 때 광고가 나갈 때나 지금 웬디와 쉼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피곤하실 때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아니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 너무 좋아요. 제가 아. 에너지를 오히려 받아요. 아, 좋습니다. 아, 감동.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또 신곡을 또 네. 홍보 한번 또 활동 계획과. 어, 네. 저의 첫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안에 수록곡들이 굉장히 알차요. 너무 좋아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그 타이틀곡 딥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남은 활동은 이제 아직 음악 방송이 남았어요. 음악 방송 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그럼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이번 앨범 진짜 짱이고요. 수록곡도 다 좋고요. 활동도 건강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모니터 할게요. 고마워요. 네. 네. 어, 그럼 3부 끝곡으로 효연 선배님의 디저트 드릴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에러.